늦은 나이에 마음이 맞아 팀을 결성하게 됐다는 두 사람. 통기타를 치며 노래하는 그들은 음악을 사랑하는 공통점으로 통했는데요. 그래서 어떤 음악을 하냐고요? 이 사람을 이롭게 하라. 양평에 관한 양평 알리는 곡을 많이 만들고 싶다. 바로 자신의 사는 곳을 노래한답니다. 저희는 양평을 알리려고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는 우리 남성 듀오. 저는 김승호, 하타 슈즈 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신의 고장을 바라보면 절로 음악이 나온다는 두 사람을 지금 만나봅니다.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러 간 곳은 경기도 양평군.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여기가 우리 연습하는 공간입니다. 이쪽으로 들어가시죠. 오세요. 자신이 사는 곳에서 음악을 하기에 서로 조심하는 것은 물론 이렇게 번듯한 연습실까지 마련해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실력을 볼 차례. 라틴 음악 같기도, 트로트 같기도 한 리듬으로 시작. 친구들과 갑작스런 요청에도 마치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 음악을 보여주는 두 사람인데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두 사람은 은퇴 후 제2의 인생을 시작하고자 길을 찾았고, 그 길 끝에는 음악이 있었다고요. 그들이 낸 음반 개수만 무려 7개. 작사는 제가 했고요. 작곡은 우리 그 음악학 제가 박사님이신 하타슈지 교수님이 하셨습니다. 어, 일본 분이세요? 네, 맞습니다. 한국에 온 지 40년이 다 되어가는 일본 출신 하타슈지는 음악학 박사를 지낸 전문 기타리스트로 국내 유명 음악인들과 음악 활동도 했는데요. 그와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된 전 양평읍장 승호 씨, 영광이 따로 없습니다. 작곡은 하타슈지가, 작사는 승호 씨가, 서로 역할 분담도 척척인 두 사람. 오늘은 외부 일정이 있답니다.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네, 공연장으로 지금 출발하는 겁니다. 오늘 공연 있으세요? 네네. 두 분 음악궁합 잘 맞는 거 동네 소문 다 났대요. 오늘의 공연장도 당연히 두 사람이 거주하는 양평. 주민들의 쉼터와 같은 요 공원에서 음악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2년째 같은 자리에서 여러 번 공연을 했지만 관객 앞에서 늘 떨린다는 두 사람. 오늘도 파이팅! 우리 양평의 행복 메신저 버디즈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드디어 시작된 공연. 발성 좋고 표정 좋고 무대에 오르니 떨리는 마음은 온데간데 없이 프로 가수로 변신하는데요. 고향에 대한 애정이 관객들에게도 전해지길. 근데 이거 립싱크 아니고 라이브 맞죠? 와, 목청이 정말 어나더 레벨. 양평 토박이와 양평 2년차의 노래, 오늘 귀 호강 제대로 하는데요. 하타슈지가 기타를 치고 있다. 양평에 와서만 들을 수 있는 공연도 어느덧 막바지. 저희 무대는 이렇게 마치고요. 어쨌든 아직 안 돼. 또 다음 순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콘서트처럼 온종일 노래만 하면 좋으련만, 오늘은 이 정도에서 만족하는 두 사람. 공연은 어떠셨어요? 추우니까 그 조유 같은 거는 많이 달라져서 후겼는데. 브라보. 뭐 사람들이 좋아하면 좋은 겁니다. 갑자기 목이 잠겨가지고 만족할 만큼은 못한 것 같은데 그냥 그런 대로 마쳤습니다. 100점 만점에 100점.
같이 실력을 갈고 닦으며 함께 호흡을 맞춰온 두 사람. 그들은 꼭 이루고 싶은 소망도 같답니다. 우리 만든 노래가 양평 알리는 곡들이 또 전국의 국민분들이 함께 듣고 함께 노래 부르는 그렇게 되면 너무 좋겠습니다. 자신이 사는 곳에서 고장을 노래하며 행복을 나누는 남성 듀오 김승호, 하타슈지. 그저 양평이 좋아서 열정만으로 매일 노래를 한다는 두 사람에게 음악은 일상의 가장 큰 활력소가 됐는데요. 양평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국에 알려지는 그날을 기대할게요.